지난달에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을 연결합니다. 박재영 기자, 예천 지역 태풍 상황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주민대피소가 마련된 감천면 행정복합복지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예천군엔 지난밤부터 지금까지 40mm 넘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장대비가 쏟아지고 바람도 아주 강해지고 있어서 태풍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이곳 예천군엔 태풍 경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예천군은 비탈면이 있는 일부 지방도로를 미리 통제했고 인근 하천의 출입 통제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서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 피해 지역과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 태풍과 비 소식에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입니다. 네, 주민 대피 상황도 전해주십시오. 네, 예천군은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감천면과 효자면 등 11개 면에 주민 대피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을 이장들을 중심으로 상황이 전파됐고요. 현재 면사무소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취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780여 명 정도가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8시 18분 기준으로 이곳 예천군엔 산사태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산림 인근의 주민들은 마을회관이나 안전지대로 즉시 대피하라는 재난안전문자도 발송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추가 대피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26일째 이어지던 실종자 수색 작업은 태풍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까지도 굴착기 6대 등을 동원해서 포인트별로 수색 작업을 벌여왔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태풍이 물러갈 때까지 수색을 일시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천군에서 SBS 박지현입니다.